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73쪽이죠. 자, C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두 쉬운 문제들이니까 차분하게 1번부터 풀어보죠. C. 1. eggs are sold by blank dozen. 자, 먼저 1번이죠. 자,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더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더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by the 단위 명사하면 뭐뭐 단위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by the dozen, 다스 단위로, 즉 열두 개씩 이런 뜻이니까 eggs are sold by the dozen. 달걀은 열두 개씩 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고 계속해서 2번으로 가죠. eggs are sold by the dozen. 2. blank statesman and blank poet is dead. 자, 2번입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is니까 정치가인 스테이치먼과 시인인 포잇이 동일인, 즉, 같은 사람을 가리키겠죠? 따라서 정치가이자 시인인 그 사람, 이런 뜻이니까 맨 앞에는 정관사 덜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정치가이자 시인인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 되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The statesman and poet is dead. 3. blank butterflies fly from blank flower. To blank flower. 자, 3번입니다. blank butterflies. 나비는 fly from blank flower to blank flower. 자,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닌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는 관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먼저 butterflies. 자, 이것을 보면 어떤 특정한 나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 복수로 일반적인 나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from flower to flower는 관용구로 꽃에서 꽃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관사 쓰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죠. 4 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이곳은 내가 태어난 집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 house는 막연한 집이 아니고 내가 태어난 집. 자 이런 식으로 where I was b o r n 이 한정을 시키고 있으니까. 정관사 더를 붙여야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5. Look at blank blackboard. 자, 5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 보면 칠판을 보아라 이런 뜻이겠죠? 자, 블랭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더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문맥상으로 따져 보면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칠판을 가리키는지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땐 정관사 더를 써 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쉽죠? 자,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Look at the blackboard. Six. He has been sick for blank last month. 자, 6번입니다. He has been sick. 그는 아팠다. for blank last month. 지난달 내내 이런 얘기겠죠? 자, 명사 앞에 last가 올 경우에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last가 month와 함께 쓰여서 과거의 어떤 시점을 나타낸 경우에는 덜을 붙이지 않지만 여기서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와 함께 쓰여서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전관사 덜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for the last month 하면 지난달 내내 이런 식으로 기간의 계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럼 그냥 last month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지난달에 이런 뜻이겠죠.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만을 얘기합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7번으로 가죠. He has been sick for the last month. 7. He is blank Edison in his country. 자, 7번이죠. He is blank Edison. 그는 에디슨이다. in his country. 그의 나라에서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에디슨과 같은 사람, 즉 에디슨 같은 발명가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에디슨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고유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붙여서 보통 명사화가 되면 뭐뭐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He is an Edison in his country. 그는 자기 나라에서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is an Edison in his country. 8. This is blank camera I used when I took your picture. 8번입니다. This is blank camera. 이것은 카메라이다. I used when I took your picture. 내가 너의 사진을 찍을 때 사용했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것은 내가 네 사진을 찍을 때 사용했던 카메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camera는 막연한 카메라가 아니고 내가 네 사진을 찍을 때 사용했던 카메라. 자 이런 식으로 I used 이하에 의해서 한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관사 더를 앞에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This is the camera I used when I took your picture. 9. blank Sunday is blank first day of the week. 자, 9번입니다. 먼저 요일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으니까 Sunday 앞에는 관사가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서수사에는 덜을 붙여줘야 되니까 first 앞에 덜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Sun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일요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Sun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10. The average wage for their job is $50 blank hour. 자, 10번입니다. average는 평균의 이런 뜻이니까 the average wage for their job. 그들의 일에 대한 평균 임금은 is $50 blank hour. 시간당 50달러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시간당 혹은 한 시간당 이런 뜻이 되어야 하니까 blank에는 부정관사 o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on hour는 per hour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average wage for their job is dollars an hour. 11. I held the man by blank collar. 자, 11번입니다. 일단 정답은 더가 들어가면 됩니다. hold catch, seize, take. 그다음에 사람 by the collar 하면 누구누구의 목덜미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I held the man by the collar. 나는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held the man by the collar. 12. He lives from blank hand to blank mouth. 12번이죠. 자, 여기서는 두개다 관사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from hand to mouth 하면 관용구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he lives from hand to mouth.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즉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냥 수거처럼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He lives from hand to mouth. 13. It is comfortable to travel by blank air. 자, 13번입니다. It is comfortable. 그것은 편안하다. 자, 그것이 뭡니까? To travel by blank air.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은 편안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도 관사가 필요 없겠죠? By plus 교통수단 하면 관용적으로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y air. 비행기로, 항공편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14번, make a noise는 떠들다, 시끄럽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don't make a noise, 떠들지 마라, blank boys, 얘들아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boys 앞에는 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상대방을 부르는 말, 즉 혹격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Don't make a noise, boy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Don't make a noise, boys. 15. Twins are naturally of blank age. 자, 벌써 15번입니다. Twins are naturally. 쌍둥이들은 당연히 뭐, 뭐이다. Of blank age. 나이가 blank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쌍둥이는 당연히 나이가 똑같겠죠? 자, 그래서 blank에는 어느 을 쓰면 되겠습니다. of a n age 하면 동갑의 나이가 같은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 어는 the same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Twins are naturally of an age. 자, 다음 계속해서 D번을 보죠. 자, D번은 빠진 관사를 넣어서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D 1 Sun rises in east and sets in west.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sun이 보이시죠? sun, 즉 태양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정관사 the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sun,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east와 west도 보세요. 방향을 나타내는 말에도 정관사 the를 붙이죠? 그래서 the east, the we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and sets in the west, 서쪽으로 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2. What pretty flower! I have never seen such beautiful flower. 2번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겠죠? 자, 감탄문의 어순은 what plus 어 o 언 그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따라서 형용사 pretty 앞에 부정관사 어를 집어넣어서 what a pretty flower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What a pretty flower! 얼마나 예쁜 꽃인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에서는 s 치 c h 가 있으니까 such a 형명, 즉 such 다음에 어나 어 쓰고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 beautiful 앞에 부정관사 어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I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flower.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 되죠. 자, 확인합니다. What a pretty flower! I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flower. 3. Experience teaches fools, and he is great one who will not learn by it. 자, 3번이죠. Experience teaches fools. 경험은 바보들을 가르친다. And he is great one who will not learn by it. 자, 여기 원은 앞에 나온 명사 fool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였죠. 자,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 후의 선행사는 he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 있은 experience를 가리키니까 그것, 즉 경험에 의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great one, 정말 바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one은 단수부통명사 fool을 받는 말이니까 부정관사 a를 써서 a great one,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Experience teaches fools And he is a great one who will not learn by it. 4. Telephone is necessity in the modern world. 자, 4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보면. Telephone is a necessity. 전화는 필수품이다. In the modern world. 현대 세계에서.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 텔레폰은 일반적인 전화 이런 의미로 대표 단서로 쓰인 것이니까 그 앞에 더 혹은 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전화기 같은 발명품은 정관사 덜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사 덜을 써보죠. 자, 그리고 자, necessity 필요 이런 의미를 가지는 추상 명사가 아니고 필수품 이런 뜻으로 보통 명사로 쓰인 것이죠. 자, 따라서 앞에 부정관사 어를 써 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telephone is a necessity in the modern world. 5 My brother is going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자, 오 번인데요. 자, 문제들 척 보니까 for first time 여기에서 서술사인 first가 나왔죠. 그럼 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for the first time이 되면 처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going to school. 자, 이 부분을 보면 for t 목적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니까 school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죠. 자, 여기에는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해 보면. My brother is going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내 동생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려고, 즉 등교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고 6번으로 가죠. My brother is going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6. All time you were ill, I did your work. 자, 먼저 all time을 보세요. 언제나, 내내 이런 의미가 되려면 정관사 더를 써서 all the time 이렇게 되야겠죠 All the time, 언제나 내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time과 you were ill 사이에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었으니까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All the time you were ill, 네가 아플 때는 언제나 I did your work, 내가 너의 일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All the time you were ill, I did your work. 7. He visited Philippines last year. 자, 7번입니다. 필리핀스. 필리핀 이런 뜻이니까 He visited Philippines last year. 그는 작년에 필리핀을 방문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기본법 설명 시간에 군도나 제도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인다 그랬죠? 자, 따라서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섬으로 된 나라니까 Philippines에 정관사 더를 써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확인해 보고 8번으로 갑니다. He visited the Philippines last year. 8. We walked as far as church and took bus. 자, 8번입니다. We walked as far as church. 우리는 교회까지 걸어갔다. And took bus. 그리고 버스를 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교회에 간 것은 본래의 목적인 예배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라는 건물까지 간 것을 말하죠. 즉, 여기 church는 건물 자체를 얘기하니까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버스를 타다 할 때는 관용적으로 take a bus. 자 이런 식으로 버스 앞에는 항상 관사를 붙입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We walked as far as the church and took a bus. Nine. Ape is animal nearest to man in appearance. 자 벌써 9 번입니다. Ape 유인어 이런 뜻이니까 ape is animal. 유인어는 동물이다. Nearest to man 인간에 가장 가까운. in appearance, 외관상으로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유인원은 외관상으로 인간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a p e 는 유인원. 자, 이런 뜻으로 대표 단수를 써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the ape 혹은 an ape 이런 식으로 관사를 붙여 줘야겠죠. 자, 여기서는 the ape 이런 식으로 정관사를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nimal을 잘 보세요. 자, 여기 animal은 막연한 동물이 아니고 외관상으로 인간에 가장 가까운 동물. 자 이런 식으로 near list 이하에 의해서 한정되고 있으니까 앞에다가 더를 붙여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the anima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man을 보세요. 인간. 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관사가 필요 없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ape is the animal nearest to man in appearance. 10. Life we lived during the war was very hard. And 자, 드디어 디번의 마지막 10번입니다. Life we lived during the war. 그 전쟁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은 was very hard and miserable. 자, miserable 비참한, 불쌍한, 불행한 이럴 뜻이니까 매우 힘들고 비참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life를 보세요. 자, 여기 life는 막연한 삶이 아니고 그 전쟁 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삶. 자, 이런 식으로. We lived during the war. 자, 이것에 의해서 한정되고 있으니까 앞에다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겠죠. 정말 쉽죠.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The life we lived during the war was very hard and miserable. 자, 드디어 D번의 마지막 11번입니다. 11. Here's a small gift to make up for all trouble I've caused you. Here's a small gift. 여기 작은 선물이 있다. To make a fall or trouble. Make a f a l 가 뭐뭐를 보상하다는 뜻이니까 모든 트러블을 보상해 줄. I've caused you. Cause가 패등을 끼치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너에게 끼친. 정리하면 여기 내가 너에게 끼친 모든 고통을 혹은 모든 문제를 보상해 줄 작은 선물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우선 small gift를 보세요. 기프트가 가산 명사니까 스몰 앞에 부정관사 어나 정관사 너가 붙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here is나 there is 다음에 부정관사가 오죠. 따라서 a small gift가 되어야겠죠. 그다음에 all trouble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trouble 즉 고통이나 문제는 막연한 고통이나 문제가 아니라 i've caused you 내가 너에게 끼친 고통이나 문제죠. 즉, t r o u b l 은 I've caused you에 의해서 의미가 한정되고 있으니까 t r o u b l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겠죠.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번도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셨을까요? 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작문 연습에 도전해 보죠. 자, 그럼 1번부터 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동갑이며 서로 의족해 지낸다. 자 여기서 핵심은 동갑이다 이것과 의족해 지낸다를 영어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먼저 동갑의자이 말은 오버 네이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언의 의미는 더 세임 즉 똑같은 이런 의미라고 앞에서 배웠죠. 자 그리고 의족해 지나다는 get on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를 붙이면 그 뜻이 더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동갑이다 이것을 먼저 해보면. They are of an age. 그들은 서로 의족해 지낸다. Together를 써서 They get on well toget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and로 연결해서 정리해 보면 They are of an age and get on well together.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y are of an age and get on well together. 자, 2번입니다. 이 오븐의 빵은 잘 구워지지 않았다. 자, 이영자의 핵심은 이 오븐의 빵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죠. 자, 빵은 브레이드를 쓰면 되고, 이 오븐의, 자, 이것은 in t h i oven, 이렇게 하면 되니까, 브레이드 in t h i oven,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뭐가 빠졌습니다. 자, 여기 빵은 막연한 빵이 아니고, 이 오븐의 빵, 자, 이런 식으로 in t h i oven이 브레이드를 한정해 주니까, 브레이드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오븐의 빵은 the bread in t h i ov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빵을 굽다는 동사 베이크가 있죠? 자, 그런데 빵은 구워지는 것이니까 수동태로 써서 be bak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베이크를 자동사로 써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타동사로 해서 수동태로 써보죠. 자, 그래서 잘 구워지다는 잘, 적당히 이런 의미를 가지는 부사 properly 자, 이것을 써서 be properly bak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오븐의 빵은 the bread in this oven 잘 구워지지 않았다. Was not properly baked. 이렇게 되겠죠. 아주 쉽죠? 자, 확인해 봅니다. The bread in this oven was not properly baked. 자, 3번입니다. 그는 한국에 온첫 미국인이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첫 미국인. 자, 이런 말을 The first American.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서수 first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 the를 쓴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미국인이었다. 자, 이 말은, He was the first America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 온첫 미국인. 자, 이것을 해보면, 자,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절이 American을 소식해주는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at came to Korea. 자, 이런 관계 대명사절을 The first American 뒤에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The first American, That came to Korea.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자 선행사 앞에 서수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로 주로 that을 쓴다고 배웠죠? 자 여기서는 American이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써도 되지만, 일단 that을 쓴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는 한국에 온첫 미국인이었다. He was the first American that came to Kore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He was the first American that came to Korea. 자, 4번입니다. 우체부가 왔다 갔니? 그는 대개 하루에 두번 들러간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자, 여기 우체부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우체부를 말하는 것이니까, 정관사 더를 써서, the postman,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여기 부정관사 어는, 뭐뭐당, 뭐뭐마다, 즉, 퍼의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체부가 왔다 갔니? 자 이것을 해보면 우체부가 벌써 왔었느냐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이미 이런 의미를 가지는 부사 yet를 써서 현재 완료의 의문문을 만들어보죠. Has the postman come y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는 대개 하루에 두번 들러간다. 자 여기서 들르다 자 이런 뜻의 수거는 come around. 자 이것이 있죠. 자 그리고 대개는 usually라는 빈도부사를 쓰면 되는데, 자 이러한 빈도부사는 본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 하루에 두번 들러간다. Usually c o m e around twice a 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우체부가 왔다 갔니? Has the postman come yet? 그는 대개 하루에 두번 들러간다. He usually comes around twice a 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히가 3층 단수니까 컴에 에스가 붙은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as the postman come yet? He usually comes around twice a day. 자 5번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인간을 man으로 나타낼 때는 관사 없이 그냥 man으로 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몸으로 이루어지다는 be composed of 자 혹은 consist of를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be composed of를 써보죠. 자, 영혼은 soul, 육체는 body를 쓰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다. man is composed of soul and bod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확인해봅니다. man is composed of soul and body. 다음 마지막 6번이죠. 그들은 벤치 위에 나란히 앉았다. 우선 나란히 하는 것은 앞에 기본법 설명을 할때 관사의 생략 파티에서 배운 side by side 는 표현을 쓰면 되죠. 뭐뭐 위에 앉다 하는 것은 sit down on 하면 되니까 그들은 벤치 위에 앉았다. They sat down on a bench. 나란히 side by side. They sat down on a bench side by side. 벤치 앞에 부정 관사 어를 붙인 것은 여기 벤치는 지정된 벤치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벤치로 본 거죠. 물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둘다 알고 있는 경우라면 정관사 떠를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y sat down on a bench side by side. 자, 여기까지 문법 연습 그리고 장문 연습을 모두 다 해봤습니다. 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하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해석 연습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